모처럼 시원한 글을 읽었습니다. 가끔씩 자유로움과 환상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워서 좋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자들은 남자들은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양파껍질 같은 허울을 하나하나 벗겨내면 마지막 남은 모습은 동물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요. 가끔은 가면을 벗고 싶습니다. 봄동산 지연이 강명희 서점문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 중년 남자가 들어온다. 그는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책 한 권을 들고 카운터로 온다. 학력 위조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여자가 자신의 수인 번호를 제목으로 하여 쓴 책이다. 사건이 터졌을 때 정작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여자의 학력 위조가 아니었다. 고위 관직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였다. 여자가 남자에게 보낸 낯뜨거운 연서가 인터넷에 떠돌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세간의 그런 관음증을 출판사에서 그냥 놔둘 리 없었다. 여자가 출감하자마자 책이 출판되었다. 책은 봄꽃처럼 활짝 피어 팔려나갔다. 멋쩍은 표정으로 계산을 마친 중년 남자가 유리창 밖 사람들 속으로 사라진다. 그가 사라진 거리에 벚꽃이 어지럽게 피어있다. 4차선 도로가 온통 하얀 꽃 속에 묻혀있다. 햇볕이 잡지 진열대 밖으로 빠져나간다. 겨울에는 서점 깊숙이 들어와 논일된 햇빛이 봄이 되자 변심한 애인처럼 점점 빨리 달아난다. 유리창 밖으로 내리꽂히는 햇살이 몹시 강렬하다. 날이 길어질수록 서점 안은 어두워지고 창밖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아진다. 서점 안을 닦기 시작한다. 출판사에서 막 배달된 책들에서는 반짝반짝 광채가 난다. 하지만 그 반짝임은 몇 달만 지나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잃어간다. 책의 내용들 역시 몇 달만 서점에 머무르면 그 신선함을 잃고 낡아버린다. 서점에 머물러 있는 내 몸도 마찬가지다. 날이 갈수록 몸 안에 먼지가 쌓여가는 것 같다. 나의 하루는 서점을 말끔히 닦는 것으로 시작하여 잠자기 전 목욕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돼지고기가 몸 안에 든 노폐물을 씻어내려준다는 신문기사를 읽고부터 즐기지 않던 돼지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체중은 나날이 불어났다. 세상에 대한 자신감은 체중과 반비례한다. 늘어가는 체중은 나를 점점 더 서점 구석에 틀어박히게 한다. 누군가가 보다가 그대로 놓고 간 자동차 잡지가 눈에 떠인다. 세 명의 늘씬한 레이싱걸이 자동차의 엉덩이를 살짝 기대고 있다. 엉덩이보다 더 위로 올라간 짧은 치마 안으로 검은 팬티가 보인다. 탐욕스러운 눈빛을 한 여자들 뒤로 묵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전천후 성능, 고속으로 달릴 때도 힘과 여유가 넘친다는 광고 카피가 보인다. 파도치는 바다를 등지고 세상 어디든지 날아갈 듯이 서 있는 날렵한 모습의 자동차를 한참 들여다본다. 원인 모를 통증이 인다. 툭 건드리면 누른 고름을 쏟아낼 환부처럼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다. 뒷목이 뻐근하고 속이 메스껍다. 햇빛 속으로 달리는 차들에게 이유 없는 서기가 느껴진다. 등산복 차림으로 떠들며 지나는 여자들을 붙잡고 싸우고 싶다. 알 수 없는 분노가 내 몸 안에 가득 차 일렁거린다. 잠시 후 아랫도리가 뜨끈해 오면서 분노는 정체를 드러낸다. 치마를 들춰보니 팬티 밑바닥이 붉은 꽃잎을 지니겨 놓은 것처럼 얼룩져 있다. 조경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찾아오는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내 삶에서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손님이다. 나는 서점 구석진 곳으로 가서 준비해 두었던 생리대를 꺼내 팬티에 부착한다. 흠, 책 냄새 하며 말숙한 차림의 청년이 문을 밀고 들어온다. 서점 안은 늘 방향제를 뿌려놓은 것처럼 은은한 냄새가 난다. 그것이 책을 재본할 때 쓰는 본드 냄새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사람들은 그 냄새를 싫어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냄새 같다며 일부러 숨을 들여 마시기도 한다. 그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더니 구석에 있는 남성용 잡지 하나를 사가지고 간다. 맨 처음 석군이 깨끗이 청소해 놓은 서점에 들어왔을 때 이상한 냄새가 책 냄새를 압도했다. 냄새는 그의 몸에서 났다. 목욕을 하지 않아서 나는 냄새와 고약한 입냄새가 뒤엉켜 풍겼다. 나중에야 그것이 위장장애로 인한 구취라는 것을 알았다. 석구는 아르바이트 점원을 구한다는 문구를 유리문에 붙여놓은 후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꼭 냄새 때문만은 아니었다. 냄새보다 더 꺼려진 것은 그의 용모였다. 깡마른 얼굴이 사각형 모양으로 각이졌고 튀어나온 광대뼈로 인하여 눈이 구덩이처럼 움푹하게 들어가 보였다. 그 모습이 꼭 해골에다 가죽을 입혀놓은 것 같이 그로데스크했다. 여러 번 거절하였지만 그는 순순히 돌아가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일한 경력과 음식점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 어떤 일이라도 시켜주면 다 할 수 있다고 어수대며 말했다. 그래도 거절하자 이번에는 아르바이트 급여를 조금 주어도 되니 제발 채용해 달라고 사정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급여가 얼마인지에 더 관심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력서를 쏘게 했다. 그는 28살이었다.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고 편모스라였다. 가족관계를 빼고는 이력은 화려했다. 글씨는 한 글자 한 글자 반듯하게 잘 쓴 글씨였다. 본적은 부자들이 밀집해 있다는 동네였다. 그곳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고 성남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이력은 일본 유학을 다녀온 것이다. 도중에 그만두었다지만 누가 보아도 꽤나 있는 집 자제의 행적이었다. 그만하면 적은 급여를 받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정도로 무능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시간당 3,500원씩 주기로 했다. 몸을 깨끗이 씻어 서점 안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시간당 3,500원이 젊은 인력을 착취하는 것 같아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는 그마저 감지덕지했다. 그가 하는 일은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책이 들어오면 정리하고 손님이 찾는 책을 찾아주는 일이었다. 가끔씩 총판에 책을 가지러 가기도 했다. 또 달이 지난 잡지와 팔릴 것 같지 않은 책을 뽑아 묶어 반품시키는 것도 그가 해야 하는 일이다. 반품시키는 일은 이삿짐 꾸리기와 같으면서도 일일이 바코드를 찍어 명세표를 만들어 묶어야 하기 때문에 골치 아프고 귀찮은 일이었다. 실업계 고등학생이나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을 쓰다가 좀 더 나이가 든 그에게 일을 시키니 제법 수월하게 일을 해냈다. 사람들 살아가는 리듬이 대부분 같아서 점심이나 저녁 먹을 시간 또는 관심 있는 스포츠를 중계할 때나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를 방영할 때는 책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뜸하다.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끝나면 손님들은 한꺼번에 몰려온다. 책을 공급하는 총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리듬 또한 비슷해서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우르르 들며 날며 한다. 그런 시간이면 어김없이 손님들까지 와서 들끓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석궁과 나는 기진맥진해졌다. 많은 아르바이트 점원들이 복잡하기도 하고 중노동에 가까운 서점 일을 한 달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한 달이 고비인데 석군은 여러 달째 일을 하고 있었다. 석군이 힘든 일을 맡아서 해주니 서점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 이제는 석군을 채용하기 잘했다는 생각까지 든다. 어떤 때는 급여를 올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도 군말 없이 열심히 일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서 슬며시 생각을 접었다. 석구는 좀처럼 감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세상사가 그에게만 비켜가는지 매사에 무심했다. 얼마 전이었다. 탈을 쓰고 있는 듯 하루 종일 무표정하던 석구니 그날은 웬일인지 약이 바짝 오른 강아지 마냥 씩씩댔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지 반품할 책을 싸다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묶은 것을 풀어 들여다보기도 했다. 석군, 무슨 일 있어? 내가 모처럼 다정하게 물었다. 석군의 입에서는 마치 물어주기를 기다렸다는 듯 주저리주저리 말이 쏟아져 나왔다. 엄마한테 붙어먹고 사는 제비가 있어요. 그놈이 또 집에 왔어요. 그놈이 뭐야? 엄마 손님인데. 그놈은 제비, 아니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결혼할 거라는 구실로 엄마 말고도 여러 여자들 등을 쳐먹었대요. 엄마가 언제 혼자 되셨어? 언제부터인지 석군이 편모스라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대. 석군을 보면 집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났대. 중학교 1학년 때요. 아버지는 우리가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남기셨대요. 엄마는 약사였어요. 그때 약국을 했다면 엄마는 지금쯤 갑부 소리를 들을 거예요. 돈 많고 시간 많은 과부에게 붙는 것은 제비밖에 더 있겠어요? 골프 코치, 부동산업자, 이번엔 사기꾼 제비예요. 그놈은 사기죄로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엄마는 감옥에서 나온 사기꾼을 다시 집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놈을 사랑한대요. 우리 엄마 몇인 줄 아세요? 56이에요. 56. 사기꾼 보기 싫어 어제는 밖에서 잤어요. 그놈이 있는 한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우린 지금 뜯길 돈도 없어요. 사는 집도 전세고요. 석군의 이야기는 손님들이 오면 그쳤다가 나가면 다시 계속되었다. 교도소에 있는 동생을 얘기할 때는 과연 모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사기꾼 제비를 집에 끌어들여 함께 사는 동안 동생은 밖으로 돌면서 불량배가 되었다. 어느 날 불량배들과 싸우다가 사람을 죽였단다. 어머니는 동생이 저지른 일을 해결하려고 또 많은 돈을 썼다. 동생은 지금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고 했다. 석군의 계산으로는 제비에게 뜯긴 돈은 아버지가 어머니 몫으로 남긴 돈이고 동생 교도소 뒷바라지한 돈은 동생 몫이고 지금 남은 전셋집은 자신의 몫이라고 했다. 자기는 언제든지 그 돈을 빼서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다. 출근하기 전의 오전 시간은 대부분 증권 카페나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찍은 주식들은 모두 다 오를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돈만 있으면 언제라도 몇십 배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눈빛은 허황되게 빛났다. 석구는 사기꾼인 제비가 엄마를 또 찾아온 것이 불안한가 보다. 석구는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인지 하루 종일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나는 석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가 떨쳐내려는 불안함이 내게 옮겨짐을 느꼈다.
그의 말을 멈추게 하기 위해 밖을 들락거리고 음악의 볼륨을 올리기도 했다. 그래도 그는 끈질기게 이야기를 멈추었다가 또 시작하고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했다. 아르바이트 시간이 끝나서야 그는 이야기를 멈추었다. 석군이 돌아가고 나서 전날 책을 주문한 손님이 왔다. 그 책은 이미 절판이 되어 오지 않았다. 손님은 책을 주문만 하면 당연히 오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몹시 화를 냈다. 나는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했지만 손님은 화를 좀처럼 누그러뜨리지 않고 유리문을 거칠게 닫고 갔다. 손님이 가고 나서도 도무지 무언가 안정이 되지 않았다. 나는 버릇처럼 인터넷을 클릭했다. 이 세상에서 숨고 싶을 때마다 그곳은 훌륭한 도피처가 되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여러 통의 받은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전화 한 통화로 원하는 금액을 한 시간 내에 대출해 주겠다는 메일이 두 통이고 어제 보았는데 또 보고 싶다며 자주 놀러오면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안양의 소녀시대가 있었다. 카드로 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많이 주어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카드 회사가 있었대. 고구마를 싸게 판다는 홈쇼핑도 있었대.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삭제를 했대. 내가 바깥 세상으로 통하는 것은 오로지 인터넷뿐이었대. 좁은 공간에 앉아 책 파는 일을 견디는 것은 그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날 편지를 주고받으며 만들어진 글쓰기의 버릇이 지금은 인터넷 속에서 마음껏 길을 발휘하고 있었대. 몇몇 사이버 친구들이 생기고 사이버 연인까지 생겼대. 모두 스팸 메일일 뿐 나 개인에게 오는 메일은 없었대. 이제는 인터넷도 그다지 좋은 도피처는 아니었대. 도피하고자 들락거리는 공간이 어떤 때는 더욱 큰 스트레스가 되었대. 메일이 오지 않았음을 확인하자 방금 전 손님과 실랑이하며 묻어두었던 우라가 몇 배의 크기로 커져 불끈 솟아올랐대. 밤 9시가 지나고 나니 손님이 완전히 끊어졌대. 어쩌면 문 닫을 때까지 더 이상 손님이 오지 않을지도 몰랐대. 문을 닫고 싶지만 10시 반까지 기다려야 한다. 손님들과 그때까지 문을 열어놓기로 약속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20이나 되는 거래처의 주문서를 작성하고 메일로 보냈다. 유독 장사가 신통치 않고 손님들도 애를 먹이는 날이었다. 컴퓨터를 끄기 전에도 메일을 확인해보지만 기다리는 메일은 결국 오지 않았다. 서서 문을 닫는데 마음이 착 가라앉는 것이 우울하다. 신통치 않은 장사와 애 먹이는 손님과 오지 않는 메일 탓으로 돌리기에는 그 우울함의 강도가 지나쳤다. 셔터 문을 내리고 길을 걸어갈 때도 우울의 원인을 알지 못했다. 공원을 가로질러 가는데 석군의 이력서 주소에서 본 아파트가 나왔다. 그때서야 내내 나를 쫓아오며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석군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다. 모전까지도 짓밟아버린 여자의 이글거리는 욕망이었다. 남편이 장암으로 죽은 것은 석군의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였다. 육중하던 최고의 남편이 꼬챙이처럼 말라 죽었을 때 큰아이가 석군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이었다. 그러나 남편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병치레 끝에 눈덩이 같은 빚만 남겼다. 두 아이를 데리고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 남편을 잃어 슬픈지 죽은 남편이 그리운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나를 진정으로 들어오게 하고 전세금 뺀 돈으로 이곳에 서점 하나를 내게 해 주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연 서점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괜찮았다.
자리가 잡히자 이익도 제법 있었대. 인터넷 서점이 늘어나면서 근처 큰 서점들이 하나하나 문을 닫고 있지만 아직도 이 서점이 건재한 것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옆으로 중학교가 있고 그 맞은편으로 고등학교가 몰려서 있어 서점목이 제법 괜찮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 식구가 목줄을 매달고 있는 서점이라 책파는 일에 조금도 소홀하게 하지 않았대. 그날 한 번도 보지 못한 석군의 어머니는 내 꿈속에까지 따라와 나를 어지럽혔대. 꿈의 기억은 너무나 또렷하게 생시와 똑같았대. 나와 석군의 어머니와 사기꾼 제비와 석군은 원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대. 우리 네 사람은 새빨갛게 양념이 묻은 갈비를 입에 물고 누가 더 먹을세라 숨가쁘게 뜯었대. 사기꾼은 내게 천천히 먹으라고 말했대. 석군 어머니는 석군에게 얼른 일어나 나가라고 말했대. 나는 석군에게 많이 먹어야 피골이 상접한 얼굴에 살이 붙는다고 말했대. 우리는 서로 먹으라 먹지 마라 소리치며 혈전을 벌이다가 급기야는 손에 든 양념갈비를 서로에게 던졌대. 네 사람은 고추장 양념인지 핏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은 것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 싸웠다. 싸우면서 보니 석군의 어머니가 나인지 내가 석군 어머니인지 모르게 닮아 있었대. 석군 역시 사기꾼 제비인지 석군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대. 지쳐 널브러져 누워있다가 눈을 떴을 때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대. 석군은 보이지 않고 석군이 누웠던 자리에 아들이 코피를 흘리며 누워있었대. 아들의 코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대. 나는 비명을 질렀대. 그러나 비명은 입속에서만 맴돌 뿐 시원하게 터지지 않았대. 텔레비전 뉴스에서 여름처럼 뜨거운 봄 날씨를 보도하고 있대. 꽃샘 추위 속에 웅크리고 있던 꽃눈들이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일제히 벌어졌대. 개나리 진달래가 피어있고 그 옆에 목련이 피어있대. 목련 옆에는 벚꽃이 햇볕에 녹아내릴 듯이 흐드러져 있대. 갓 피어난 꽃처럼 어여쁜 기상캐스터가 웃을 듯 말 듯한 얼굴로 오늘의 날씨를 보도한다. 기상캐스터는 계절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며 끝맺음한다. 한 학생이 와서 참고서를 샀는다. 그 책은 기본으로 배분된 두 부밖에 없다. 학생은 방금 전에 자기네 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채택된 책이라고 한다. 채택이 되었다면 20, 30부 정도는 필요하다. 학생이 가고 나서도 그 책을 찾는 학생이 두 명이나 있었다. 나는 석군에게 얼른 총판에 가서 책을 있는 대로 가져오라고 보낸다. 석군이 나가고 나서 잠시 손님이 뜸하다. 유리창 밖을 보자 맞은편 아파트 단지 정원에 꽃구름이 군데군데 피어오른다. 빛 화살이 내리꽂히는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나는 알 수 없는 어떤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을 클릭한다. 정신없고 힘들던 서점일이 익숙해지자 시간도 제법 생겼다. 그러면서 빠져던 곳이 인터넷이었다. 두 번째 사이버 연인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졸랐다. 나는 가게 문을 닫을 수 없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거절하는 것은 내 외모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작은 키에 까무잡잡한 피부와 뚱뚱한 몸,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약간 위로 올라간 눈꼬리다. 사람들은 그것이 남편 잡아먹을 상이라고 했다. 눈꼬리 때문인지 나는 마흔의 과부가 되었다. 사이버 속에서도 첫사랑은 존재했다. 첫 번째 사이버 연인과는 지금의 그보다 훨씬 절절했다. 어떤 날은 밤새 채팅을 했던 적도 있었대. 그는 자신의 정보 중
어느 것 하나 공개하지 않았지만 나와 많이 흡사했다. 책을 읽고 느끼는 독후감이라든지 세상 일들을 접하는 태도며 문장에서 보이는 습관까지도 비슷했다. 세상 어디인가에 떠돌던 또 다른 내가 사이버 속에 들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데 많은 위안이 되었다. 서로의 느낌과 감정을 말하다가 나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에게 진한 사랑을 느꼈다. 그는 가끔 말하곤 했다. 이 세상의 여자들은 남자들은 아니 머리에 털이 난 짐승들은 모두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다르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양파껍질 같은 허울을 하나하나 벗겨내면 마지막 남은 그것은 동물의 모습입니다. 고상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내 어머니도 나도 당신도 또 당신의 어머니도 어쩌면 있을지 말지한 하나님도. 그는 사람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가졌다. 그에게 빠져들자 어느덧 나도 그와 흡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사이버 세계의 공간은 무한했다. 지구 반대편 끝머리로부터 바로 이웃까지 사이버 공간은 똑같은 거리였다. 그는 공교롭게도 이웃이었다. 내가 미승 어려운 근처에서 서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는 자기가 사는 동네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서점이 미성 서점이냐고 물어왔다. 그에게서 내 서점 이름이 나오자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 얼른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서점 주인인 나를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운동을 못해 나날이 뚱뚱해지고 있는 나와 사이버 속에서조차 사귀기를 원치 않은 모양이다. 그날 이후 더 이상 메일이 오지 않았다. 내 사이버 첫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다. 서점에 들락거리는 손님들 중 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꽃이란 꽃이 미친 듯이 피고 지는 봄동산이라는 아이디가 마음에 들어 메일을 보냈다던 그였다. 그는 숨어서 아주 못생긴 서점 주인 여자를 마음껏 경멸하며 바라볼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나를 많이 우울하게 했다. 그때 만난 것이 두 번째 사이버 연인이었다. 그를 만난 것은 비공개로 된 인터넷 카페 물뱀의 봄나들이에서였다. 그는 물뱀이라는 닉네임으로 성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고 자유로이 적고 있었다. 그가 글을 올리면 성담에 굶주린 카페 식구들이 그의 대담한 성담에 들떠 동조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성에 대한 생각을 마음껏 펼치기도 한다.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인터넷의 마력이다. 나도 그의 글에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댓글을 달았다. 모처럼 시원한 글을 읽었습니다. 가끔씩 자유로움과 환상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워서 좋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자들은 남자들은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양파껍질 같은 허울을 하나하나 벗겨내면 마지막 남은 모습은 동물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요. 가끔은 가면을 벗고 싶습니다. 나는 첫 번째 사이버 연인에게서 쇠뇌되었던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댓글을 올린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 그에게서 금방 메일이 도착했다. 사이버 속에서는 글이 곧 얼굴입니다. 님의 글을 보면 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님에 대한 느낌이 아름답습니다. 익명이란 것은 한없이 솔직해질 수도 또 대담해질 수도 있었다. 처음 메일을 받았을 때 하루 종일 들뜨고 흥분해 있었다. 지루하던 책 받는 일도 새롭게 느껴졌다. 손님들과 실랑이 하며 받던 스트레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었다.
어제와 똑같이 차가 달리고 가로수가 서 있는 거리가 어딘지 달라 보이고 술렁거리기까지 하였다. 지루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던 사이버 공간이 언제부터인가 오히려 신경이 쓰였다. 기다리던 메일이 오지 않을 때는 하루 종일 메일 속으로 마음이 들어가 있었다. 손님을 세워놓고 메일 확인을 하기도 했다. 이제는 중독 수준이었다. 여러 번 만나기를 조르던 그가 삐친 것 같았다. 메일을 보내는 횟수가 점점 뜸해지는 것을 보면 그의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아마도 내가 만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이버 속에서도 분명 사랑은 시작되고 사랑이 물어있고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가기도 한다. 첫 번째 사이버 연인처럼 실망하여 끝나는 것보다 비록 비춰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그쪽이 덜 우울하다. 그렇게 자위하지만 여전히 메일을 기다린다. 석군에게서 전화가 온다. 총판에 있던 책을 이미 한 서점에서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책을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나는 같은 출판사의 책을 받고 있는 다른 총판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준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라도 꼭 책을 구해오라고 말한다. 에이씨, 석군의 입에서 불만에 찬 의성어가 나온다. 순간 수화기를 통해서 석군의 입냄새와 몸냄새가 전해지는 것 같다. 그날 사기꾼 제비가 집에 들어온 후 석군은 집을 나왔다고 했다. 그 이후 석군에게서 다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행색도 날로 남루해 갔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먹는 것이라면 걸신이 들린 사람처럼 먹어대는 것이었다. 집을 나오기 전에는 간식으로 빵을 주어도 속이 좋지 않다고 먹지를 않았다. 지금은 내가 무언가 먹을 때 쳐다보는 그 눈초리에 관계까지 들어있었대. 하루 5시간을 3,500원씩 계산해서 석군이 나에게 받아가는 돈은 40여만 원이었대. 석군은 그 돈으로 한 달 숙식을 한다고 했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대. 고시원에서 자요. 고시원비가 25만 원이니까 주거비가 그만큼 드는 셈이지요. 아침은 대부분 굶어요. 점심은 빵하고 우유를 먹는데 2,000원이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은 3,000원짜리 싸구려 해장국 같은 거 사 먹어요. 식비를 하루에 5,000원 잡으면 한 달 식비가 15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녀요. 그러면 한 달을 살 수 있어요. 석구는 반 거린이 된 신체를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 집이 없어, 엄마가 없어. 싫어요. 히스테릭하게 그가 소리쳤다. 내가 일본 유학을 왜 간 줄 아세요? 내가 엄마 옆에 있으면 엄마 돈을 뜯어낼 수 없으니까 제비가 강제로 보낸 거라고요. 일본에 가서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만화책만 보았어요. 신주쿠 지하철역에 내리면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 가판대에는 점잖은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서서 만화를 봐요. 저는 주로 공상 만화책을 보았어요. 자꾸 보니까 신기하게도 글씨는 몰라도 그림만으로도 무슨 내용인 줄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만화를 보았으면 그림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어? 8개월요. 집에 그놈이 있다고 생각하니 만화 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먹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 못 먹어서 해골처럼 말라서 하루도 더 견디기 힘들 때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그놈은 혼인빙자 사기죄로 감옥에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집에서 제비와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서점의 세월은 다른 곳보다 한 달 먼저 왔다. 3월이면 벌써 4월 잡지가 들어왔다. 석구는 들어온 잡지에 총판별로 새겨놓은 도장을 찍고
더러운 잡지의 숫자와 전표에 적힌 숫자를 확인했다. 총판에서 가끔 잡지를 틀리게 보낼 때가 있었다. 잡지는 마진도 적어 한 권이라도 더러우면 장사를 헛하는 것이었다. 확인한 다음 잡지 진열대에 있는 진한 잡지를 빼내고 그곳에 새 잡지를 꽂아놓았다. 묵은 잡지는 총판별로 묶어 월초가 되면 반품을 한다. 잡지 종류가 원체 많은 데다 한 달에도 몇 개씩 폐간이 되는 잡지들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 창간하는 잡지 또한 수도 없이 많아 잡지의 총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반품할 때 애를 먹었다. 그러한 것들은 서점을 운영하며 생긴 노하우였다. 언제부터인가 석구는 올 때마다 달이 지난 잡지를 한두 개씩 들고 왔다. 나는 반품할 수 있는 잡지는 반품을 시켜주고 그에게 2,000원씩을 주었다. 석군의 새끼 아르바이트는 시작되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돌아다니며 달이 가 지난 그래서 아직 반품을 할수 있는 책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가져온 잡지들 중 반품시킬 만한 것은 2,000원으로 바꾸었었다. 28시 푸른 청년의 오전 시간은 쓰레기 뒤지는 일이 되었다. 예전의 넝마주의와 조금도 다름없었다. 새로 생긴 부수입으로는 굶던 아침을 가끔씩 먹는 것 같았다. 석군의 몰골이 조금 나아졌다. 서점 손님들 하나 둘 그가 폐품 뒤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해왔다. 서점 이미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소리들도 들렸다. 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그 일을 금지시키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가 주워놓은 잡지를 동가 바꿔 주지 않으면 되었다. 대신 하루에 한 시간씩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주었다. 건널목에도 봄볕은 쏟아지고 있다. 퉁퉁한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볕속에 혼자 서 있다.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자 여자가 흐르듯이 걷는다. 건널목을 다 걷는 여자는 뜻밖의 서점 안으로 들어온다. 나는 무슨 책을 찾느냐고 묻는다. 여자는 두리번거리다가 말한다.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자가 말꼬리를 흐린다. 누구요? 아, 석군요? 여자가 석군 어머니란 것을 알기까지 한참 걸린다. 여자는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 아래로 처진 것이 순하고 예쁜 얼굴이다. 여자는 고생이란 것을 전혀 해보지 않은 팔자가 늘어진 유한마담 같은 인상을 준다. 석구는 지금 심부름 갔는데요. 그럼 이것 좀 전해주세요. 여자는 열쇠를 내민다. 석군이 집에 들어가지 않은 지 두 달 만이다.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니 석군을 만나려면 그때 오세요. 그럼 이만. 여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한다. 저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석군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여자의 발길이 멈춘다. 나는 40만 원을 가지고 한 달 숙식을 하며 사는 석군의 요즘 근황을 이야기해준다. 여자는 몹시 화를 내며 말한다. 웬수도 그런 웬수가 없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 주었더니 일주일 만에 나와서 이 짓하고 있어요. 능마주의가 따로 없죠. 걔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했어요. 글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는데 이러고 살아요. 난 걔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어미에게 반항하려고 그래요. 혼자 사는 어미를 이해해 주지 못할 망정. 여자의 눈에 금방 눈물이 그릉그릉해진다. 여자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듯 얼른 서점 밖으로 나간다. 건널목을 걷는 여자는 U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터널 위로 난 길을 걸어 올라간다. 여자가 걷는 그 밑 터널로
차들이 휙휙 빨려들 듯 들어간다. 터널 위로는 잘 소경된 공원이 있다. 공원을 가로질러 가면 여자가 사는 아파트가 나온다. 여자가 사는 아파트 뒤에 내가 사는 아파트가 있다. 여전히 그에게서 메일이 오지 않는다. 보름째다. 클릭만 하면 순간에 전달되는 것이 메일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보름씩이나 오지 않았다면 이미 마침표를 찍은 사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 여러 뒤 보름이 되고 한 달이 되면 더 이상 메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다시 클릭을 한다. 또 하고 또 하고. 미국에 나가서 팔 것이라고 손님들이 들어와 책을 닥치는 대로 뽑는다. 그들이 고른 요리책들은 특별히 마진이 좋은 책들이다. 손님들은 양손으로 들기 어려울 정도의 책을 사가지고 간다. 손님이 가고 나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 각자 여러 권씩 참고서를 산다. 근처 학원에 새로 등록한 학생들처럼 보인다. 그러고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락거린다. 드물게 장사가 잘 되는 날이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와도 신이 나는 줄 모른다. 나는 손님들에게 짜증을 낸다. 어둑해서야 돌아온 석구는 결국 책을 가져오지 못했다. 채택이 된 것을 미리 알았는지 다른 서점에서 책을 모두 가져갔다고 말한다. 느릿느릿 거북이처럼 갔으니 책이 기다리고 있겠느냐며 석군에게 마구 화를 낸다. 내일부터 장사는 망쳤다며 계속해서 석군을 책망한다. 나의 잔소리와 짜증을 받아내는 석군의 얼굴은 비굴할 만치 말이 없다. 그 모습이 더욱 짜증나게 한다. 내가 점점 더 짜증을 내자 그가 눈을 부릅뜬다. 눈에 힘이 들어가자 그의 깡마른 얼굴은 주름이 옴팡지게지며 하회탈처럼 변한다.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빛이 뿜어져 나온다. 순간 무서움증이 인다. 석군도 이미 돌아갔다. 문 닫을 시간이 30분이나 남았지만 이미 손님은 끊겼다. 주문과 청소는 내일 아침으로 미룬다. 피곤함과 짜증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온몸이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피곤함으로 배어있다. 인터넷을 클릭한다. 그를 만나는 방법은 매일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있다. 그의 카페에 들어가는 일이다. 메일을 주고받고부터 그의 카페에 들어가지 않았다. 자주 가는 카페 물뱀의 봄나들이를 클릭한다. 그는 여전히 진한 내용의 성담론을 올리고 있다. 얼마 전까지 사랑을 나누다가 헤어진 여자와의 정사 이야기를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적고 있다. 그는 여자와의 목욕 장면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그것을 읽어내려가는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다. 내 몸에 달라붙어 있는 세포들이 일제히 들떠 물속처럼 흐느적거린다. 내가 그의 글 속의 여자가 된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그가 내 몸의 여기저기를 정성스레 닦아주고 있다. 나는 상상만으로 컴퓨터 앞에 엎드려 숨을 헉 하고 몰아쉰다. 셔틀을 어떻게 내렸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슈퍼마켓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사서 가방에 찔러 넣는다. 이런 날은 술 없이는 도저히 잠들 것 같지 않다. 아까 석군 어머니가 갔던 터널 위 길을 따라 걷는다. 중간쯤에 개나리 공원으로 빠지는 길이 나온다. 개나리 담장이 나트륨 등 밑에서 대낮보다 더욱 노랗게 타오른다. 여부에게 풍기는 색종처럼 그 광경이 발칙하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목련이 가지가 휘도록 꽃송이를 달고 있다. 꽃잎 하나가 후두둑 발앞에 떨어진다. 하늘을 보니 소복 입은 여인의 욕망들처럼 가지마다 꽃들이 가득 매달려 쏟아져 내릴 것 같다. 그것들은 오렌지 빛깔의 불빛을 받고 저마다 붉게 달아올라 있다. 개나리 공원으로 들어선다.
불빛이 환상적으로 내 몸에 쏟아진다. 잔디밭의 보도블록이 징검다리처럼 드문드문 놓여있다. 그 길을 따라 분나무가 꽃을 활짝 펴고 서 있다. 꽃잎이 불빛 속에 아무렇게나 날린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강하게 목련나무 밑으로 떠민다. 나는 누른 잔디에 코를 박고 넘어지며 꿈속이라고 생각한다. 잔디 냄새와 흙 냄새가 코를 밀고 들어온다. 현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거친 손이 아주 빠르게 내 블라우스 단추를 뜯고 스커트를 걷어올린다. 다시 그 손이 우악스럽게 두 다리를 벌린다. 나는 본능적으로 가랑이를 모은다. 허벅지 사이에서 무언가 눌린다. 생리대다. 정신이 화들짝 차려진다. 나는 한 손을 더듬거려 겨우 가방을 열고 소주병을 꺼낸다. 손에 힘을 주어 누군가의 머리를 내려치려는데 잔디 냄새와 흙 냄새가 없어지고 익숙한 냄새가 풍긴다. 분명 그 냄새는 소화가 안 된 사람에게서 나는 입냄새다. 목욕하지 않아 나는 냄새와 뒤섞여 몹시 역겹다. 나는 소주병 쥔 손에 힘을 준다. 이때 나의 귓가에 음침한 목소리가 아주 익숙한 나의 또 다른 이름을 부른다. 봄동산님, 그가 또다시 나의 아이디를 부른다. 봄동산님, 그의 손이 피 묻은 팬티를 내린다. 몸 안으로 무언가 밀고 들어온다. 음침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린다. 결국 양파 껍질 같은 허울을 하나하나 벗겨내면 마지막 남는 모습은 동물이야. 너도 나도 다. 바람이 술렁술렁 인다. 벚꽃잎이 하늘 그리며 날린다. 목련 이파리가 후두둑 떨어진다. 개나리가 요부처럼 노랗게 탄다. 봄의 개나리 공원은 꽃이란 꽃들이 한꺼번에 타오르고 있다. 한 복판에서 내 몸을 감싸고 있던 가면들이 양파 껍질들처럼 하나하나 벗겨진다. 아랫도리에 통증이 느껴진다. 나는 눈을 감는다. 내 탓이 아니다. 저 미친 봄동산 탓이다.